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선생님! 선도부! 오늘의 주제가 보고 싶은 사람. 그렇지.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은 전부 규칙을 어기는 녀석들 뿐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 녀석들 한번 또 봐야지. 잠깐만, 방금 어디서 반짝거렸는데 내가 분명히 녹화 전에 후레쉬 터트리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너 이리 나와. 야, 야, 우리 두 번째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녹화 중에 후레쉬 터트리지 말라고. 집안 내력인데? 안 되겠어. 너도 벌칙을 가야겠다, 이 녀석. 녹화 내내 이거 쓰고 있어, 너. 아우, 야! 이 녀석 머리 털 난 것 같아서 좋구나. 보기 참 그렇다. 오늘 들어가 앉아. 미단, 나요. 대단한 인기야. 이제 많은 관객들이 미달이를 모두의 딸로 인정하고 있어. 미달, 미달을 좋아. 너도 관객들에게 준비한 게 있잖아. 미달이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브레이킹 인자 헬로우를 연습해 왔어요. 보여드려. 브레이킹 인자 헬로우. 그만해. 인사할 수가 없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만. 딸에게 들어가라니. 지금 막 나한테 들어가라니. 그건 나보고 캐릭터 바꾸란 말하고 똑같아. 미달이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롱잔치를 준비해왔네. 오늘은 뭘 준비했니? 미달아, 완벽한 모창을 보여드려. 네. 준비됐지? 네. 자, 김정민. 너를 내게 주려고 나 혼자 된 거야. 박상민. 가슴 속에 다른 기대. 녹색 기대.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수아진의 안상수. 나에게 돌아와. 이젠 내게 있어줘. 이게 뭐가 똑같아요? 네게 다 똑같아요. 미다. 왜 이러세요? 딸을 알아보지 못해도 좋아요. 네? 하지만 우리의 전생을 기억해 주시오. 생각나시오. 네? 난 전에 미래의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온 전사였었지. 사이보그였었어. 생각나시오. 생각나요. 혹시 당신은 터미네이터?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제너. 그렇다면 저는 린다 해밀턴이었나요? 당신은 오토바이였어. 오토바이! 갑시다, 오토바이! 어서 오토바이 주세요! 잠깐! 현정을 흘리시오! 빠바바라바라바!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내가 왜 내가 사랑을 들어가!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네? 에브리바디! 나는! 뽕이야! 완벽해! 선생님! 선생님! 그래. 안녕하세요. 이온음료 같은 여자, 물보다 흡수가 빠른 여자, 권이온이에요. 모든 남자들! 다운세이 버릴 거야! 어우야! 예쁜 건 알아가지고. 난 미모가 되니까.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짠! 바로 제 얼굴이야. 보고 있어도 보고 떠보고 싶고. 어떻게 자꾸 떠보고 싶어요! 아니, 뭘 그 얼굴을 보고 떠보니. 어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미모가 괜히 나오는 줄 알아요? 다 이 정도는 가까워져야지 이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칙칙한 지하실에 곰팡이가 피듯이 미모가 되는 내 얼굴에도 곰팡이가. 그래, 폈다 폈어.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곰팡이다! 자, 이거 받아. 박하사탕이다 이거. 좀약이야. 우리 좀약 시큼하지 않아? 아니야, 우리 예전에 화분 키우면서 서로 사랑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잘 생각해봐, 우리 그때 킬러 하면서 같이 사랑했었어. 나 킬러 한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보라니까. 나 킬러 한 적 없다니까. 그러나 My name is 마틸다. 레옹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레옹이 없지? 레옹! 헬로, 마이 네임 이즈 레옹.
리얼리? 헬로 마님이 슬레요. 오 마이 갓. 헬로 마님 슬레요. 내용. 내가 어떤 연예인 힘내냐 볼 테니까 이 연예인 누군지 잘 알아맞혀봐. 잘 알아맞혀봐야 돼. 쉬운 거니까. 내게 버진 후. 내 얼굴에 버진 폈다. 어디가 좋아. 아아아. 내가 누구게. 박명수. 장난하지 말고. 이번엔 정말 쉬운 거니까 꼭 맞춰봐야 돼. 진짜 쉬운 거야. 난 남자야. 오예. 이제 난 남자야. 오예. 우. 자 누구게. 여운게. 옥장금 내 인연. 마마. 마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웃음을 잃어버렸사옵니다. 자 그럼 한번 웃어보아라. 자신 있게 웃어보아라. 이민식일세. 안 되겠군.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아라. 어? 맞췄다. 그렇게 맞췄다고. 권이윤. 왜? 너 왜 옥동자가 좋은 거야? 난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돼 있는 사람을 원해. 야 옥동자가 뭐가 창창하게 보장이 돼? 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옥동자는 이 얼굴로 한 40년은 더 해먹을 거래. 아. 우리 둘이 합치면 60년은 가뜩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테너 루시아노 파바로티의 수제자 유치아노 빠방로티입니다. 어 그래 빠방로티. 오늘 오신 관객들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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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어? 이런 코가 주저앉았군요. 아니 내 코가 어떻게 됐는데? 제가 이 주저앉아있는 코를 사랑의 노래로 일으켜드리겠습니다. 내 코를? 자 겁먹지 말고. 아니 어떻게. 자 가만히 있어. 알았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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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우 정신 하나도 없어 그냥. 아우 정말. 아니 어떻게 된 일이니. 절박해.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울리엄 세바스찬 주니어 3세예요. 전 국민이 따라할 때까지. 아 선생님 저요. 저도 사실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게 누구야? 바로 저희 누나랍니다. 누나? 네 저희 누나가요 이번에 영국에서 한국까지 왔답니다. 그래서요 누나가 저쪽에 있는데 한번 불러보려고요. 그래 누나 불러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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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영국의 거리에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윌리엄스 세실리아 주니어 3세. 누나 누나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역시 역시 우리 가족이 짱이야. 이 패션 감각. 누나 있잖아. 근데 한국까지 왜 온 거야? 실은 내가 펜팔로 만난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거든. 알프레도라고? 알프레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걔네 하인이란 말이야, 하인! 어머, 그럼 걔가 내 매력 되는 거 아니야? 하인이면 어때? 하인이면 사람만 착하면 됐지예요. 짜증나, 짜증나, 정말.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세실리아! 세실리아! 알프레도? 되게 세실리아? 세실리아! 알프레도!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도대체 이거 누구예요? 어? 누가 어디서 애를 허우나 정말 창피해 죽겠어. 정말 못됐어. 비행기 타고 오다가 부어서 그래. 아니 타봤으면 타봤지 왜 때려. 나 먼저 때렸죠. 아빠 죽겠어. 네가 먼저 때렸잖아. 왜 자꾸 나만 겪고 그러는 거야. 이쪽 팔을 안 움직이잖아, 이 씨.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대신 이야기 들어가. 들어가. 세미슨 너도 빨리 들어가. 얼른 들어가라니까. 근데 왜 때리세요?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을 때리면 어떡하니? 어, 아프잖아요. 아, 지금 얘 장난하는 거야? 뭐 지금 선생님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때리는 거야? 어, 진짜 왜 그러세요? 하지 마! 하지 마! 들어가 있어, 얘들아! 들어가 있어!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야, 얘들아! 여러분, 짜증나고 답답하고 더울 때 뭐라고 외칩니까? 좋습니다. 나를 따라서 다 같이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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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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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좋습니다. 그럼 문제입니다. 신데렐라가 무슨 과일을 먹고 죽었을까요? 사과. 바보들 사과는 백설공주가 먹고 죽었잖아. 색 좀 읽어 얘들아. 어? 좋아. 이번엔 다른 걸 한번 해보자. 어. 아이스맨식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 알았어. 저를 잘 보세요. 어. 이 가위가 어. 이 가위를 이기는 거고 어. 그리고 이 가위가 어. 자, 이 가위를 이기는 거고 어. 그리고 저 이 가위가 어. 나머지 어이. 이 가위를 이기는 겁니다. 아셨죠? 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 이런 바보들 내가 이겼잖아. 아니 가위바위보 게임을 왜 가위만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거 낸 애들은 좀 괜찮아. 어. 이거 낸 애들은 뭐니? 어? 제가 이거 냈어. 제가 이거 냈어. 미치겠다. 웃어야 될지 모를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 내가 바로 원하던 분위기야. 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열어내는 아이스맨. 분위기 없대면 다시 돌아와. 선생님. 전 깜빡이에요. 그래? 선생님, 응? 오늘의 주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어, 제가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응.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안 돼요, 선생님. 저 여자친구도 있고요. 우리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 남편 최양락 아저씨도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 남편이 왜 최양락 씨야? 아, 깜빡했다. 아, 심형래 아저씨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래서요, 아무튼 선생님, 제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에요. 어.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어.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요? 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왜 말 안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맨날 그때 때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때 왜 때렸어요? 아니, 내가 언제 널 때렸다고 그래? 아, 깜빡했다. 선생님 근데요, 어. 저 아까 박미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요? 아, 얘는 정말 얼른 들어가라. 깜빡하기 전에 얼른 들어가. 자, 선생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그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모든 사람에게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아, 오늘 물 좋다. 나 댄서. 예. 오케이, 스피디하게 즐기자. 쌤,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어, 비벼봐라. 그래? 쌤, 스피디하게 즐기자고요. 또 5, 6, 7, 8. 어머, 어이, 괜찮니? 온통 눈밭이야, 왜 이래?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쌤, 보고 싶은 사람. 응.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시를 적어왔는데 한번 읊어봐도 될까요? 현석님이?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대를 보고 싶다고 말하기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제 입술이 너무 작습니다. 오지 않는 그대를 기다리며 이젠 제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5, 6, 7, 8.
아주 멋지셨다. 그죠? 가을에 딱 맞는 시 같아서요. 아, 이번에는요, 가을에 딱 맞는 소설을 이 어머머로 표현해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래? 5, 6, 7, 8! Let's get now. Let's get now. Sorry야? 마지막 일세. 아, 오해님 마지막. 떨어지락 말랑, 떨어지락 말랑, 떨어지락 말랑, 떨어지락 말랑. 아, 그런 자, 마지막 일세 댄스 배우면서 이 시간.